にもいいんですけども、一人の人間として考えた時には、これが一人一人みんながこういうことをすることによって必要な分がみんなに行き渡ると思うんですよね。지바현 북서부에 위치한 나가레야마시.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푸른 잎으로 덮여 있는 집들이 눈에 띈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 커튼을 치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엔 에너지 절전을 위한 특별한 커튼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덩굴 식물인 고야를 심어 벽 전체를 가리는 녹색 커튼이다.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일반 가정집까지 올여름 고야 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올해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기업과 가정에서 녹색 커튼을 만들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은 도쿄 내 수백 개 매장에 고야 덩굴을 심어 전력을 줄이기도 했다. 고야です。고야。電力が不足していて、節電をしてます。で、そのために エアコンを使わなかったり、電気を消さない努力をしてるんですが、このゴヤカーテンが涼しい風を運んでくれるので、節電をすごく助けてくれてます。ゴヤカーテン예찬원자인마츠시마씨를따라그의집을방문해봤다。 녹색 고야 잎으로 덮여져 있는 집 풍경이 무척 인상적이다。 잎이 넓어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뛰어난 데다 생명력이 강하고 벌레가 생기지 않아 키우기도 쉬운 고야。 뿐만 아니라 성장도 빨라 녹색 커튼 식물로 가장 효과적이다。 실제로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난 5월 고야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直射日光を遮って、要するに太陽光線ですね、それを遮って家の中での生活、大変清涼感が生まれると、涼しさですね。고야녹색커튼을심은후그의집은특별한냉방장치가필요없게됐다고한다。실제로얼마나차단효과가있는지온도를확인해봤다。현재고야바깥온도는약30도。그에비해고야안쪽온도는약28도다。이파리하나를사이에두고안쪽과바깥쪽온도가 2도 정도 차이가났다。 그렇다면 고야 커튼을 친 집 안쪽 온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아무런 냉방 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마츠시마 씨 집안 온도는 26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실제로 전기세는 얼마나 절약하는 효과를 봤을까？ 지난 5월 녹색 커튼 이전에는 만엔을 훌쩍 넘었는데 한 달 뒤인 6월에는 8천엔 정도가 나왔다고 한다。 前の我が家の夏場の電気代がですね、1000キロワット使っておったんですね。それグリーンカーテン、緑のカーテンや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3割減で700キロワットになりましたと。일본녹색커튼서포트그룹에의하면녹색커튼을사용한가정과기업의8월전력소비량이전년대비평균 21% 가감소했다고한다。 고야 잎으로 우려낸 차다。 절전도 하고 잎과 열매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다。 太陽ですね、太陽光線を遮断するのみで、育る電子にも非常に熱を持つんですね。それに比較してですね、ゴーヤカーテンはゴーヤカーテンの葉っぱの水分の蒸発作用とこう言いますけども、それによって温度を下げるという効果があるわけです。이마을전체600가구중3분의1정도가이렇게녹색커튼으로에너지소비를줄이고있다。전력위기에직면한후일본인들의생활은온통절전에집중됐다。매일하는요리도예외는아니다。최근에너지를줄이려는주부들이많이몰리는것이바로이에코쿠킹수업。
오늘 요리는 카레. 같은 요리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전력 사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고 한다. 料理を習って、まあいろいろな道具を使ったりとかして、見かけはとても面倒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結局は省エネにつながって、時間も短縮できるので、いいと思います。 에코쿠킹 조리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지켜보았다. 물이 끓는 동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재활용.